심원진, 김기덕과 허위 스캔들 루머.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원진이 더 넘은 악플러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. 심원진은 11일 자신의 SNS에 심원진과 김기덕을 언급한 악플러의 글을 캡처해 올렸다. 캡처된 사진 속글 내용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루머를 담고 있다. 심원진은 웬만하면 이런 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참으로 즐기고 즐긴 분이다. 수개월을 수차례 계속 계정 바꿔가며 말도 안 되는 태그나 댓글로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2년 전 친한 동료 동생의 스토커로 시작해 이젠 그 동생과 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도 겁없이 신나게 하시는 분이다. 이젠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이미 여러 사람이 피를 입었고 입고 있었으니 저는 더욱 강하게 대처하겠다.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라고 경고했다. 해당 캡처 속 심원진은 저번에 한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셨군요. 저는 이제 봐주는 것 따위, 합의 따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동안의 모든 자료가 다 저에게 있고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까지 하셨으니 저는 내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입니다. 오늘까지만 발 뻗고 편히 주무시길이라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다.